안 하진 않죠? 예? 안 하진 않죠? 그럼 일단 일본 정부에서는 방류하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보듯이 우리 수산과 어시장이 항폐해야 될 것이 자명한데 우리 정부는 그와 관련된 그런 그 수산인 어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을 위한 대책이 본연이 볼 때는 전무하다. 있다라고 내놓은 것도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현장의 수산인이나 업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는 손을 놓고 일본 정부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그 통탄 수준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 대책을 보면 수급 비축 물량 확대, 소비 촉진, 홍보 강화,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어업인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맞습니까? 예. 그것과 되겠어요? 일단은 소비 모멘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방류 전에는 수매를 좀 해서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는 1단이 따로 있고 2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활 터전을 확대, 재생산시켜주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이 없어. 일본은 방류를 한다는데 장관도 그걸 인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먹는 것 갖고 장난하면 벌 받는다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천자가 빠졌어요. 천벌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그 신중하게 해서 천자를 빼고 벌 받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저 오후 회의를 보니까 일본 정부는 제가 천벌보다 더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무슨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없죠? 뭐 수가 없지. 이게 과학적 객관적으로 그 얘기는 더 하고 계속 그다음에 소비가 가능하면 계속 유지될 수 수산물 소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장관이 어민이라면 수산인이라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명확한하고 자명한 사실인데 나를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쩌라고? 양식 없는 사람들은 어쩌고 천일염 생산자들은 어쩌고 고기 잡는 선단은 어쩌라고? 그런 계획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해조류 문제라든지 양식어가 문제라든지 잡는 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천일염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